우리 건물 야경부터 먼저 보고 영상 보실게요. 건물 보시면 양옆으로 길쭉 하잖아요. 그리고 조명 계획을 워낙에 잘 세워서 눈에 확 띄고 예쁘잖아요. 이 정도 사이즈와 이 정도 모습이면 셀럽, 나는 셀럽이 될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 제가 진짜 오랜 기간 꿈꿔왔던 집을 여기 와서 보네요. 오늘 저희 땅집TV에서 찾은 곳은 양평군 양동면 단성리입니다. 단성리는요, 양동면 생활권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고요. 낮은 경사로에 야산지대, 구릉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스콘 포장도로는 마을도로지만 폭을 보시면 중앙에 분리라인을 그어도 될 정도로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이 마을도로에 붙어서 가장 거의 끝쪽으로 올라오시면 우리 건물이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보실 우리 건물은요, 총 4동인데 2동의 창고동과 2동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이 있습니다. 토지의 경계면 쪽으로 이렇게 보강토를 굉장히 높게 잘 쌓았습니다. 그래서 토지 전체 면적을 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진입로를 통해서 토지 위로 올라오면요, 이야, 널찍한 토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요. 부지의 크기가 굉장히 커요. 576평인데요. 이 576평의 부지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쪽으로 두 동의 건물을 건축을 하셨어요. 왼쪽에 보이시는 건물은요, 일반 철골 구조물로 건축이 되었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건물은 스틸하우스조 건물입니다. 부지의 뒤쪽에는 커다란 창고가 있어요. 창고가 있고 가장 끝쪽에 5평짜리 작은 창고도 있습니다. 창고동은 경량철골조로 건축이 되었고요. 지금 층고도 높게 잘 만드시고 한쪽에는 차고지여서 비를 안 맞게끔 이렇게 지붕시설을 다 하셨습니다. 창고동의 면적은 18평으로 굉장히 큼지막합니다. 내부 보시면 바닥 깔끔하고 선반장 설치해서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창호가 많기 때문에 개방감이 좋고 활용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창고 앞쪽을 보시면 작은 공간에 이렇게 구획을 만드시고 이 앞쪽에 텃밭을 일구셨어요. 딱 일구기 좋은 크기고요. 지금 보시면 쌈채소, 가지, 고추 잘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지의 면적이 크다 보니까 주 출입구 외에도 그 뒤쪽에도 이렇게 양계용도로 문이 있잖아요. 이쪽으로도 문을 다 열면 차량 진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틸하우스조로 건축이 된 건축물 앞쪽에는 잔디밭이 널찍하게 잘 조성이 되어 있어요. 빈틈없이 잘 자란 모습이고요. 화단이라든가 작은 나무들 있고 군데군데 우수관로 설치 잘 하셨습니다. 건물의 한쪽 끝으로는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2층의 바닥면이 이 차고지의 지붕이기 때문에 눈이나 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건물 형태가 전망이 좋은 쪽으로 길쭉하게 건축을 하셨는데요, 날개를 펼친 모양이에요. 그리고 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 쪽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돌데크를 아주 반듯하게 잘 깔아놨습니다. 거의 가운데 부분 전체가 다 돌데크다 보니까 활용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가장 끝쪽에는 야외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야외 수도도 잘 만들어 두었습니다. 튼튼한 단열도어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내부 전실을 보니까 전실 크기는 크지 않아요. 20평대 아파트 전실 크기인데요, 모양이 보석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내부 들어오니까 첫 느낌은 깔끔하다요. 깨끗합니다. 굉장히 널찍한 공간이고요. 거실 공간의 크기는 40평대 아파트 거실 공간 크기예요. 야, 이 센터에서 내려오는 이 펜던트 조명이 와, 너무 예쁜데요. 굉장히 예쁘고요. 그 위쪽에 천장 라인 마감한 것도 와, 이거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2층 층고까지 전체가 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잘 꾸며놓은 미술관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건물 외벽 쪽에 있는 창호 블라인드가 하나하나 열고 닫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열고 닫을 수도 있지만 설정을 해놔갖고 전체를 다 열리게, 전체를 다 닫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시면은 다이닝 공간이 있고요. 그 앞쪽을 보시면 키 큰 장을 일자 형태로 쭉 놓으셨는데 내부에 이렇게 냉장고 두 개가 들어가고도 넉넉한 공간입니다. 옆쪽 면을 보시면 싱크대가 하부장, 상부장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사이에 있는 창이 와이드형 창으로 바깥 풍경 시원하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 싱크대가 굉장히 독특한 게 싱크볼이 두 개예요. 굉장히 편안하게 이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시면요, 다용도실 공간이 있는데요, 한쪽에는 싱크대를 상부장, 하부장을 설치를 했고요, 반대쪽을 보시면 세탁기와 건조기를 설치해 놨어요.
선반장도 잘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대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실의 반대쪽 공간으로는 방이 두 개가 있는데요. 휴게 공간입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시면 30평대 아파트 안방의 크기와 같고요. 전면 창과 옆면에 있는 창호가 있기 때문에 개방감, 시야감 굉장히 좋습니다. 한쪽에는 붙박이장을 설치해서 별도의 장 설치 안 하셔도 되고요. 반대쪽으로 보면 욕실을 만들어 두셨는데, 야, 이 포켓도어를 열면 타일이 굉장히 깔끔하게 설치된 이 장면이 나오거든요. 지금 도기류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한쪽 벽면으로 제작을 한 세면대가 있고요. 세면대 옆쪽으로는 젠다이를 잘 쌓아놨고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양변기도 잘 설치를 하셨습니다. 반대쪽으로는 파티션 격의 벽체를 세우고 샤워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통로 공간을 통해서 지나가다 보면 1층에서 다 같이 쓰는 공유 욕실 겸 화장실이고요. 내부 크기는 30평대 아파트 욕실을 쓰는 크기보다 더 커요. 좌변기 그리고 세면대 보시면 굉장히 심플한 구조로 잘 설치를 했고요. 벽 타일 약간 짙은 그레이 색깔 써서 안정감을 굉장히 잘 줬고요. 바닥 타일도 이렇게 포인트를 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예쁩니다.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다각형 구조로 해갖고 샤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있습니다. 화장실 안쪽으로는 하나의 휴게 공간이 더 있습니다. 내부 크기는 30평대 아파트 작은 방 크기고요. 이 공간 역시 앞, 뒤로 창호가 있기 때문에 개방감, 시야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방을 둘러보니까 방마다 시스템 냉방기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멋있는 주택들 인터넷에서 구경하실 때 이런 계단들 많이 보시고 이런 난간들 보이시잖아요. 우리 건물은 그걸 구현해 놨어요. 야, 이 길이를 잘라서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자체도 구조물을 양쪽으로 만든 게 아니라 센터 쪽에다가 이렇게 철골 구조물로 이렇게 탁 튼튼하게 만들어서 거기다 계단을 얹었어요. 굉장히 예쁩니다. 계단 올라오시면은요, 2층에서 다 같이 쓸 수 있는 공용 공간이 있는데요. 한켠으로 보면 한층 더 올라왔다고 앞쪽에 펼쳐진 이 풍경이 한 10배는 더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와, 끝내줍니다. 2층에서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싱크대가 상부장, 하부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싱크대 한쪽으로 보시면 터닝 도어가 있어요. 이 도어를 열면, 이야, 우리 건물이 있는 부지 안쪽 마당을 전체를 보여줄 수 있는 공간에 베란다가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통로 공간으로 가시면요, 왼쪽 편에 전체가 다 붙박이장이에요. 그래서 수납 공간 모자랄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반대쪽에 있는 슬라이딩 도어를 열면은요, 이야, 드레스룸이에요. 드레스룸이 있고요, 파우더룸 공간이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보시면 이 공간을 통해서 안쪽에 있는 욕실 겸 화장실로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내부 크기는 30평대 아파트 욕실 겸 화장실 크기보다 약 20, 30% 더 크고요. 샤워를 할 수 있는 공간에 벽체를 세워서 자연스러운 파티션을 만들었습니다. 공간 활용을 위해서 휴게 공간으로 들어가는 건 포켓도어고요. 내부에 들어와 보니까 뒤쪽에 시원시원하게 창호가 있죠. 앞쪽으로도 시야가 닿는 위치에 와이드 창호가 있습니다. 시야감, 개방감이 끝내주네요. 왼쪽에 있는 건물은 일반 철골조 건물인데요. 총 72평이고요. 그 앞쪽을 보시면 이렇게 파쇄석으로 전체를 다 깔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굉장히 편리하고요. 차량 이 안까지 진입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부는 스타코를 했고요. 위쪽 2층 공간 보시면 약간 스틸 색깔의 모양의 이렇게 스트라이프 형식의 마감재를 대주셨는데요. 모양 자체가 굉장히 세련됐습니다. 일반 철골조 건물은요, 현재 1층을 사무실 공간으로 쓰고 있고요. 지금 내부가 거의 통구조로 되어 있어요. 약 20평 정도 돼 보이고요. 안쪽에 방 크기도 굉장히 널찍하게 추가로 있습니다. 내부에 들어와서 좌측으로 별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손님 미팅을 하거나 안쪽에 드럼을 보니까 이렇게 취미생활 같이 곁들여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별도의 공간이랑 사무실 공간 전체 다 시스템 냉방기가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의 가장 안쪽으로 들어가시면요, 건식 세면대와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분리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 화장실 열어보시면 이렇게 원룸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화장실 크기고요. 여자 화장실 또한 같은 크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타일과 이 줄눈 상태 보니까 관리 상태 좋고요, 깔끔합니다.
화장실의 반대쪽 공간은 탕비실입니다. 사무실에서 쓰기에 딱 좋을 크기로 싱크대 짜두셨고요. 옆쪽에 냉장고 들어갈 공간도 있습니다. 이렇게 벽체를 보시면 위쪽으로 이렇게 일자형, 와이드 형태로 이렇게 창호가 길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앞쪽에 멀찌감치 보이는 산뷰가 기가 막히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 외부 계단을 통해서 건물의 2층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철골 구조물로 튼튼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계단을 올라와 보니 2층에 베란다 공간이 있고요. 공간이 작지 않습니다. 거의 안방 크기라서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2층에도 역시 근린생활시설인데요. 내부 구조는 통구조예요. 널찍하게 시원시원한 통구조고요. 내부 마감 상태 보시면 벽체, 창호, 바닥, 그리고 천정까지 굉장히 인테리어에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천정의 라인형 구조로 길쭉한 형태의 이 공간을 잘 표현하셨어요. 와, 2층에서 바라보는 저 앞에 양동면의 생활권 풍경이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보입니다. 전면과 후면이 통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원시원하고요. 내부가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카페로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출입구 쪽에도 역시 여자 화장실과 남자 화장실이 분리되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건식 세면대가 있고요. 내부에 계단이 굉장히 멋지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강화 유리로 난간을 만들고, 야, 이 계단도 굉장히 두꺼운 목재로 잘 만드셨어요. 이 계단을 통해서 루프탑 공간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와, 옥상 공간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있는 이 구조물 이용해서 기둥 세워서 예쁜 파고라 만드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2층도 좋았는데 이 옥상 공간도 활용을 잘해서 카페 공간으로 이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평군 양동면 단성리에 위치한 우리 건물은요, 총 면적 2066제곱미터, 625평이고요. 대지와 도로 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건축 면적은 총 면적 457제곱미터, 138평이고요. 주 건축물 1동이 55평, 주 건축물 제2동이 72평, 부속 건축물 제1동이 18평, 부속 건축물 제2동이 5평입니다. 2022년도에 준공이 되었고요. 층수는 2층 건물에 남향 잘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도는 지하수 대공 쓰고 있고요. 난방은 가스보일러입니다. 우리 건물까지는 동양평 IC에서 5분이면 오실 수가 있습니다. 양동면 생활권까지도 3-4분이면 가실 수 있습니다. 촬영 시간이 많이 늦춰져서 약간 저녁 시간에 촬영을 했는데요. 바깥에 있는 조명들이 들어와 있는 걸 보니까 더 예쁘네요. 예쁘게 잘 만들어진 두 동의 건물을 둘러봤는데요. 야, 진짜 여기 사시는 분께서는 셀럽이실 것 같아요. 진짜 영화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다. 이 셀럽이 되고 싶으신 분은 우리 주택을 매수하시면 되고요. 우리 주택의 가격은 25억입니다. 아, 제가 진짜 오랜 기간 꿈꿔왔던 집을 여기 와서 보네요. 전망, 멋있는 주택, 모든 걸 다 거쳤어요. 야,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